안녕하세요. 바나나클릭스의 마케터 S입니다. 오늘은 업비트 NFT 베타 오픈을 기념해 NFT 구매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비트 메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NFT 서비스 오픈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오픈 배너를 클릭하면 NFT 서비스에 대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비트 NFT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업비트에서 NFT 작품들을 무료로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NFT 작품별 가격은 매일 변동되므로 구매를 원하는 작품을 잘 봐두셨다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나나클립스에서는 한화 이글스의 1999 시즌 엠블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99 시즌은 한국 시리즈에서 한화 이글스가 우승했었던 소중한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기준 총 구매 가격은 수수료 포함 82,000원이었습니다. 거래창을 내려보면 거래 체결과 거래 이력 가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작품 구매는 오직 업비트 계좌에 현금 입금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 회원 가입 후 실명 계좌 인증까지 완료해야 NFT 작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실명 계좌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입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금방 완료되니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NFT 작품 결제로 이어집니다. NFT 구매가 완료되면 MyNFT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독수리 NFT 작품은 보유하고 있다가 자유롭게 판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업비트에서 NFT 베타 서비스 오픈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NFT 작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